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자, 오늘은 비뇨기과인 바뀌었죠? 비뇨의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뇨의학과라고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전문가? 초변이 막 나오는 그곳 전문가? 아니면 성병? 전립선? 남자들만 가는 그런 느낌? 이 정도 생각나시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비뇨의학과를 제대로 배우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 정도 수준만 알고 있었죠. 근데 딱 막상 보니까 와, 의사들도 이런 의사가 없는 거야. 완전 최첨단 의학의 끝을 볼수 있는 과가 바로 이 비뇨의학과입니다. 놀랍죠? 그리고 한국에선 좀 인기가 별로 없는 편인데 미국에서는 놀랍게도 인기과에 속합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베일에 쌓인 뭔가가 있나 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미국 성님들이 이 의료의 최선 전선을 달리고 있는 미국 성님들이 이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를 굳이 인기과로 막 가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막 너무 막이 꽃들이 좋아서 가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야. 분명히 학문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뭔가 있으니까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몰랐고 나도 몰랐던 약간 힘숨진, 그러니까 힘을 숨기고 있는 그런 느낌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진짜 이 힘을 숨긴 어떤 매력이 있냐라고 하면은 이 신자입니다. 콩팥. 여러분들은 비뇨의학과라고 하면은 우리가 밖에서 보는 그것만 보는데, 성기 부분만 보는데, 거기 말고 뒤에 쪽 보면은 신장이라는 게 있어요. 양쪽 신장, 콩팥이죠. 여러분들은 콩팥을 알고 있는데, 콩팥은 후복막 장기예요. 그래서 일단 위치 자체가 다른 장기들에 비해서 숨어 있습니다. 다른 장기들은 배를 딱 열면 바로 보이는데, 후복막 장기는 뭘더 열어야 돼. 일단 위치부터 남달라. 거기서부터 이 비뇨의학과가 차원이 조금 다른, 수술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위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콩팥, 그러니까 신장이죠. 신장을 다룬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배울 때 항상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뇌, 심장, 폐. 이건 다 아시죠, 여러분들도. 그리고 놀랍게도 신장입니다. 신장. 실제로 내과를 배울 때도 순환기, 심장이죠. 소화기내과, 뭐 위, 장, 호흡기내과, 폐죠. 그 다음 배우는 게 신장 내과예요. 그만큼 이 신장, 고작 두 개밖에 없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 뭔가 소변만 만들어낼 것 같은 이 신장이 미친 존재감이라는 거지. 이 신장이 망가지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혈압이라든지, 약이라든지, 물을 잘안 먹는다든지, 다른 감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신장에 영향을 받게 되면 소변이 안 나오게 되고, 요도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외에도 몸이 붓게 되고, 고통스럽게 좀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생명과 직결된 장기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흉부외과 같은 그런 멋진 느낌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결국 비뇨의학과는 어떤 걸 하냐라고 보시면 들어갑니다잉. 그러면은 일단은 수술이 메인이에요. 비뇨의학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요실금이나 성병이나 다른 뭐 콘딜로마나 전립선이나 불임이나 남성 불임 이런 것도 당연히 하지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비뇨의학과의 진짜 매력이 아니에요. 비뇨의학과의 진짜 매력은 수술이야, 수술. 비뇨의학과는 수술하는 과예요. 그래서 어떤 수술하냐 라고 하면은 뻘럼뻘럼하고 숨어있는 쌍둥이 두 명, 이 쌍둥이 신장을 다뤄요. 어떻게 다뤄냐? 신장이 암에 걸리면은 신장암이 있잖아요. 이거를 걸리면 신장을 제거하는 수술도 하고, 신장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도 하고, 신장이 모자를 쓰고 있어요. 부신이라고 하는데, 신장은 제 미래처럼 대머리가 아니고 모자를 뻘럼하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볼롬 쓰고 있는 모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뭐 종양이 생기고 별의별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볼롬 있는 곳을 종양을 제거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비뇨의학과가 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콩팥은 폐 열면 바로 보이는 게 아니고 폐 열고 뭘다 해야 이 후복막 장기라고 했잖아요. 엄청 뒤에 숨어 있어서 애초에 건들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수술한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이분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분들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신장암 수술도 하고, 부신 종양 수술도 하고, 전립선 암 수술도 하고, 전립선 비대증 수술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진짜 멋있는 수술, 뭐냐? 신장 이식 수술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놀랬던 게, 수술 외에도 멋있었던 게, 요석 치료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요석이라고 하면 여러분, 신장, 콩팥에 돌이 생기는 거예요. 돌이 생겨서, 이 삐좁은 이
오줌이 나오는, 소변이 나오는 이 통로를 통해서 돌이 나오게 되면은 돌이 걸리면은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애를 낳는 고통보다 더 크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통증이 심해요. 그래서 남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응급실로 걸어 들어온다. 그래서 옆구리를 쳤는데 아파한다. 이러면은 100% 요석이라 볼 정도로 굉장히 통증을 호소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돌을 제거하려면은 신장 쪽을 좀 잘라서 제거했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은 의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밖에서 충격파를 통해가지고 옆구리에 뭘 대요. 그래서 풀업을 대서 충격파를 통해가지고 원격으로 돌을 깬단 말이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의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최첨단 의학을 통해서 충격파로 멀리서 원격 조정을 하는 거지. 원격으로 돌 깨는 거지. 땅땅땅땅땅땅 깨면 돌이 깨져가지고 소변을 함께 나오는 거죠. 그만큼 최고의 최신의 의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비뇨의학과입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은 비뇨의학과는 뭐다? 최첨단 의학을 하시는 분들이고 기본적인 진료도 하시면서 플러스 원래 메인은 뭐다? 수술이다. 외과 의사들이다 라는 거죠. 의사들 중에 의사, 진정한 외과 의사에 속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비뇨의학과 오라고 제안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게 아니고 이 영상 하나로 어때요 여러분? 비뇨의학과에 대한 인식이 와 전문가다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와 진짜 대박 멋있는 의사다 라고 생각하세요? 바뀌었죠? 뒤쪽으로. 그럼 곰닥터요. 진짜 이렇게 멋있는 과라서 인기가 진짜 많겠네? 그거는 또 우리나라는 또 달라 이야기가. 왜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안녕.